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학과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학과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저희 학과 학과장님이신데요. 네, 맞은편 방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장님 방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과장님 방으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성 학과장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자, 여기 계시죠? 문 두드려 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한테 학과 소개하러 잠깐 왔습니다. 네네. 교수님 간단하게 앉아서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예. 신입생들, 학부모님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학과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네. 우리 그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는 1983년 전자계산과라고 하는 학과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약 만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통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가 생각하는 인력 양성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웹 개발, 그 다음에 또 최근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모바일 쪽들이 굉장히 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까지 이런 그런 좀 많이 수요가 있는 분야를 아울러서 저희가 창의 윈복합 웹 앱 전문 개발자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정원은 저희 지금 60명이에요. 그래서 A반, B반으로 해서 30명씩 두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과는 총 2년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주로 여러분들이 기본이 될 수 있는 과목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2학년 과목은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우선 1학년인 경우에는 우선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C, 자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고요. 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초에 대한 부분인 HTML 중심으로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교과목들이 다 1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컴퓨터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자료구조와 같은 교과목들이 있어서 2학년에 올라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이제 융합 개념이 굉장히 추세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합되고 융합되는 이런 교과목이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코딩 드론, 또한 요즘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교과목에서 또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학년을 기본 과목 중심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주력이 되는 이제 웹과 관련된 전문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jQuery,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 이런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은
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이 부분도 그 과목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리눅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아마존의 AWS라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기다가 졸업작품에 해당되는 캡스톤 디자인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올려놓고 설치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인공지능 교과목인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인공지능 어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과가 많은 그 업체들이랑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약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멋진 그 졸업 작품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학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라고 하는 활동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우리 학과에도 보면 학과에서 이제 학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학생회 활동처럼 여러분들이 자치 기구가 활동을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동아리 활동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아리, 또 취미로 하는 동아리, 여러 가지 아니면 봉사하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특별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그 전문 개발 업체에 있는 전문 개발자분이 오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필요한 이런 교과목 중심적으로 과목을 담당하시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별히 그 산업체에서 오신 전문가분이 직접 코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거쳐서 2년이 지났을 때 학생들이 어떤 분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과예요. 그래서 밖에 수요가 가장 많은 웹 개발자를 타겟팅으로 해서 그리고 웹 개발 부분도 많은 부분이 이제 모바일 개발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웹 개발도 병행하는 그런 개발자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보면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취업하고 있는 분야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백엔드 부분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담당을 해서 결국 웹이나 모바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결국 전문 개발자 부분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우리 과가 주력이 이제 개발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 경험 개발자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도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인프라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리눅스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엔지니어 아니면 또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같은 분야로 취업을 해서 진로를 찾는 학생들도 있습니다.